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유엔사 17개 회원국 대표들과 국방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이는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의 참여를 통해 유엔사의 외연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유엔사 참모부는 인사, 작전, 기획, 민군 작전, 정보 참모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전 참모부에 우리군 장성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작전 참모부는 유사시 증원과 탄약, 물자 지원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영관급으로 구성된 유엔사 참모부 준비요원 구성을 최근 끝냈다며 참모부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작전 차장에 우리군 준장을 단독 보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전 차장을 비롯해 우리군 요원 10여 명도 분야별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사 회원국이 아닌 전쟁 당사국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유엔사 참모부에 우리군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직책을 겸직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 미국 측과 이 같은 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